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제주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사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가스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. 조리기구를 철거할 경우에는 가스 배관 막음 조치를 철저히 하고 가스용기를 연결할 때 가스가 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최근 5년간 가스로 인한 화재 29건이 발생해 28명의 인명피해와 2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.